안녕하세요. 3월 1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영팀 임정원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둔 경계감 속에 외국인 수급에 따른 지수별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했는데, 코스피는 시총상위 대형주 대부분이 상승했으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된 반면, 코스닥은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강세에 힘입어 1%대 반등하면서 900선에 근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 이와 함께 미국 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바이오 안보법이 부각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둔 경계감 속에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도 기술주 개별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은 아이폰에 구글의 제미나이 탑재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에 4%대 상승하면서 기술주 강세를 주도했고, 엔비디아는 GTC 기대감에 나흘 만에 반등했으나 장 후반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에 그쳤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모델 Y 가격 인상 소식에 6%대 급등하는 등 빅세븐 종목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1월과 2월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FOMC를 대기하면서 장 후반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기술주 반등에 국내도 반도체와 2차전지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국채금리와 유가 부담에 투자 심리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을 4회에서 3회로 축소하는 등 FOMC 경계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BOJ 통화정책 결과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국내는 미중 갈등 심화를 비롯한 각종 이슈들로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과 개별 모멘텀에 따른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둔 경계감 속에도 기술주 개별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차이나 동향 살펴봅니다. 그 크레딧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국내 크레딧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회사채 스프레드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국채 커브 상에서는 9개월과 1년물이 각각 11bp, 5.8bp 하락했습니다. 국고 대비 크레딧 스프레드 커브도 대부분의 섹터에 걸쳐서 9개월과 1년물 구간이 상승했습니다. 크레딧 섹터 전반에 걸쳐서 자기 등급 대비 스프레드 변화도 작았습니다. 24년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 경기가 그리 부진한 상황이 아닌 만큼 일부 금통위원들은 향후 미국 정책금리가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에 맞춰 완만하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 국면을 벗어난 만큼 통화정책도 대내 여건에 집중하는 양상 확대를 전망했습니다. 우려 요인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디스인플레이션, 디레버리징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부문 위험입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2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 원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감소는 작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가계대출 감소는 계절 요인으로 기타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최근 대안 수요가 커지면서 은행권 주담대 증가가 이어졌는데, 당국 대응도 최근 수치에 집중하기보다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우려사항은 완화 정책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은 긴축 정책보다 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금리 하락이 소비 증가보단 대출 확대, 딜레버리징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대한대출 흥행을 감안하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입니다. 신용공급 확대는 미래 성장과 기관 간 상충관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국내 가계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중앙은행의 논의는 금융시장의 성과와는 결이 다릅니다. 정책 의사결정에 금융시장 부진을 배제하진 않겠지만 국가 차원의 금융안정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만을 정답지로 두기엔 동결에서 인하로 가는 시장의 기대가 과열과 진전 양상을 빠르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높은 회전율은 비용으로 연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포지션 구축을 위해 중앙은행 의사결정 범위와 시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차이나 이슈 트래커입니다. 1, 2월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입니다.
중국은 춘절 휴가를 배제해서 경제 지표를 보기 위해서 1, 2월 달은 경제 지표를 합산해서 3월 달에 발표합니다. 1, 2월 합산 경제 지표가 중국 경기가 얼만큼 회복됐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요. 모두 다 좋았던 건 아니고요. 소비와 부동산은 부진했고 투자와 생산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3월 9일 날 발표됐었는데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해서 발표가 되어서 1, 2월 소매 판매도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소매 판매는 5.5%를 기록해서 예상치인 5.6%, 전월치 7.4% 모두 하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줄곧 서비스 소비가 소매 판매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전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재화 소비 주도의 소비 경기 회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밑에 차트를 보시면은 여전히 소비재에 따라서 재화보다는 서비스 외식이 더 높은 레벨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이랑 연결되는 가전 가구, 건자재 이런 쪽의 품목이 소비가 양호하기는 했지만 기저 효과 그리고 춘절 할인 행사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2월 가계 중장기 대출도 사실상 감소해서 소비 경기 회복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 판매와 다르게 중국 정부의 재정 투자 확대로 1, 2월 인프라 투자는 9%를 기록해서 2개월 연속 반등 흐름을 지속 중입니다. 특히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1조 위안 국채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전통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높은 레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제조업과 민간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반등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간 기업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구간을 마무리하고 플러스 성장을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경기 개설 사이클에 민간 기업이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월 산업 생산은 7%로 컨센서스를 가장 크게 상회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7일 날 발표되었던 1, 2월 합산 수출이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것에 기인합니다. 중국은 저가 물량 수출 확대, 수출 지역 다변화 등으로 양호한 수출을 기록했지만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대미 무역 흑자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중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소비시장 지원과 높아지고 있는 무역 분쟁 격화 가능성에 따른 경기 부양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반기에는 통화정책, 하반기에는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월 CPI와 달리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1, 2월 소매 판매는 부진을 했고 반면에 재정 투자 확대로 인프라 투자는 2개월 연속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조업과 민간기업 투자 증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픽스트 인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네, 미국 금리가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1월과 2월 모두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고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되는 리스크는 여전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비용을 전가하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FIB 소기업들에게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결과를 보면 향후 가격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2주 전에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다수의 지역들에서 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전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업들의 가격 인상 여력이 낮아지는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가 아니라 조금 느리게 하락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최근에 채권시장은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목에 제가 적은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는 충분히 반영을 했지만 이번 주에 있는 BOJ와 FOMC 이벤트는 여전히 금리 상승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준의 점도표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점도표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총 3회 정도 인하를 점도표로 찍은 상황인데 작년 12월에 3회 인상을 찍은 위원들이 2명 정도만 2회나 혹은 1회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점도표의 중앙값이 2회 인하로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상당한 금리 상승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년 12월과 대비해서 고용은 좋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느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인하에 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OJ의 경우에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환율 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YCC 정책 폐기까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일본 국채 금리의 상단 역할을 했던 저항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금리의 일시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 미국 10년물 금리의 적정 레벨은 중기적으로 4% 초반대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전망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2월 CPI 서프라이즈로 이제 금리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기준금리 프라이싱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이 되면 단기금리가 다시 하락할 여력이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 10년물 금리 적정 레벨은 4.1%에서 4.2%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환시장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위원입니다. 네, 오늘 BOJ 통화정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자료입니다. 먼저 달러 말씀드리면 2월 중순 이후 한 달간 이어지던 달러 하락 추세가 좀 반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확인시켜주면서 달러가 1% 넘게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생산자 물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에 좀 제동이 걸린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BOJ와 미 FOMC를 앞두고 좀 경계감의 강달러 흐름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금리 인하 개시 전후인 한 6, 7월까지는 좀 달러나 이제 외환 시장의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좀 변동성 국면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 상반기 내에는 좀 변동성 확대 국면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연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의 둔화 조짐은 달러 약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뒤에 그 표로 최근의 경제 지표들 정리해줬으니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오늘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춘투 결과가 지난 15일에 5.28%로 집계되면서 시장은 이제 3월 BOJ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을 46% 정도로 이전보다 좀 높게 보고 있고 3월과 4월을 합치면 거의 80에서 90%로 3, 4월 내 통화정책 변경 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그 BOJ가 통화정책을 변경을 한다면 즉 긴축으로 전환한다면 달러엔에는 하락 즉 엔화 강세 전환 재료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달러가 좀 강세로 전환할 시에는 이제 달러엔은 하락 좀 제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제 4월이나 6, 7월로 좀 지연 시에는 이전에 나왔던 2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 국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결국 연말 달러에는 135에서 140엔 내외로 서서히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통화정책 변경 시에는 현재 예상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0%로 인상 그리고 YCC 폐기, ETF 매입 중단 이런 것들을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올해 4분기에 한 차례 더 그리고 2025년에 추가 두세 차례 인상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이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시장 예상보다 좀 매파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에는 엔화가 생각보다 추가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만 저희는 이제 BOJ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화적인 금융 여건을 유지할 것이라는 스탠스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3월 18일과 19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BOJ의 통화정책 변경 시에는 달러 엔 하락 재료인 거죠. 다만 당분간
달러가 추가로 강세 시에는 달러엔의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양국 간의 이제 미국과 일본이죠. 그런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결국 연말에 달러엔은 135엔 내지 140엔 내로 서서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설 부동산이죠. 지난주에서 걸어서 일본 속으로 2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일본 부동산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함의가 있을지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자료에서는 좀 주거지에 집중해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원래 업종 전략으로 업황의 바닥을 먼저 빠져나가면서 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기업을 좀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정해서 상대적으로 이익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이 절대적으로 달라질 기업이 있다면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 개발을 업종 최선호주로 그리고 더 강한 확신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와 90년대 일본 주택지 개발은 외곽의 대규모 주택 개발, 이제 신도시를 짓는 방법이었고요. 이 부분들이 이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서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90년대 후반부터 주거지 개발 트렌드가 대폭 변화합니다. 도심지랑 똑같은 방식인데 외곽에서 중심부로 들어오고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 2000년 이후에 주거지로서 성공한 곳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보고 좀 공통점들을 뽑았는데요. 교통이 좋고 콘텐츠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는 강력한 민간 구심점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후타코 타마가와 카시아노와 타치카와라는 이 세 군데의 사례를 좀 자세히 분석드렸고요. 고령화 시대에 개발의 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기준으로 일본이 도시사업과 부동산 개발의 룰이 완벽하게 바뀌는 시기였는데 한국도 동일한 시기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광운대 역세권이라고 하는 4.5조 원짜리 사업이 올해 8월에 착공하게 될 예정인데 이 프로젝트가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해만 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는 판단인데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고취화되어가는 시간에 이제 과연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화될지 일본을 좀 한번 벤치마크한 거죠. 그래서 단기 매각 차익이 아닌 임대 수익 기반의 지속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킨 일본 디벨로퍼의 성장은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그런 장문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IT 서비스 담당 김준섭입니다. 전일 삼성 SDS에 대한 실적, 삼성 SDS에 대한 리포트를 썼는데요. AI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AI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인데요. 삼성 SDS는 AI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클라우드 매출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생성형 AI 서비스가 근간에 개시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현금성 자산이 주목된다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0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인데요. 사실 AI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컴퓨팅 자원이 설득입니다. 즉 AI는 트래픽 예측이 어렵고 방대한 컴퓨팅 자원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라고 평가를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 SDS의 CSP 그리고 또 MSP와 같은 클라우드 매출액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이와 같은 성장세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CSP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매출액이 높아진 8,200억 원 정도 수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MSP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환경 구축 수요 증가에 따라서 협상력이 확대되는 효과입니다. 즉 프라이스 요인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핵심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AI 서비스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기업이 사용할 만한 생성형 AI를 3월 내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성형 AI 서비스 패브릭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 솔루션 중에서 기업의
적절한 최적인 생성형 AI 모델을 채택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MLOps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글로벌 IT 박람회 MWC에서 MLOps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상태에서 실적이 개선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MLOps 솔루션, 패브릭스와 같은 MLOps 솔루션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이 기대됩니다.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SDS는 전체 자산 전체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 비중이 44%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자사주 매입이나 M&A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처분하고 수익성 자산으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동반 상승하는 중입니다. AI가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일으키는 삼성 SDS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0만 원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 SDS에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0만 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AI와 클라우드가 바꾸는 체질로 삼성 SDS에서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그런 김준석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AP위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유건 의원입니다. 네, AP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AP위성은 이제 국내 유일의 위성통신 통합 반도체 칩 그리고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은 위성 본체와 위성 부품 그리고 위성통신 단말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제품은 탑재 컴퓨터, 지상 장비, 위성 모뎀 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은 글로벌 이동 위성통신 사업자 그리고 국내 과기정통부,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AP위성이 위성통신 단말기 내에서 이제 뚜라야 향으로 물량 공급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뚜라야 같은 경우 올해 또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말기 5만 대에 신제품 2만 대 포함해서 총 7만 대까지 물량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제품 믹스가 개선이 분명하게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매출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우주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기부 주관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사업과 관측 위성인 아리랑 7 BO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AP위성의 데이터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 쪽에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25년까지 이어지는 중형 위성과 초소형 군집 위성 달 탐사선 개발 계획이 현재 ING 상황이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AP위성은 하반기에 증설을 지금 진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 매출액은 보수적으로 630억, 영업이익 114억 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고성장 산업의 EPS 확대 측면을 고려하면은 고멀티플을 받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 주가 같은 경우 저평가 상태로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P위성은 국내 유일의 위성통신 통합 반도체 칩이죠. 통신 반도체 칩이죠. 그래서 향후 3년간의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그런 한유건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지오소프트 2003년 실적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연겸 의원입니다. 네, 지오소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실적은 매출액 5,089억 원, 영업이익 15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배주 순이익 역시 10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는데요. 신선식품 플랫폼 중에서 차별화된 이익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 오아시스가 전체 사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실적 성장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 대비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의 시너지가 차별화된 경쟁력인데요. 재고 폐기율이 경쟁사인 뭐 마켓컬리나 이런 회사들이 1% 미만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동사는 재고 폐기율 0.18을 달성하면서 이익 개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랜드 킴스클럽과 협업으로 탄생한 킴스 오아시스가 반포 1호점에 이어 분당 2호점을 시작하면서 협업 비즈니스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2024년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식품 카테고리 성장 가속화인데요.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불황형 소비가 확대가 진행 중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2년 12월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전년 대비 4.3%까지 하락했던 온라인 유통 성장률이 23년 9월 달에는 12%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회복을 했고요. 이후 24년 1월 16.8% 전년 대비 성장으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품 채널 역시 온라인 유통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카테고리인데요. 같은 기간 22년 12월 13.4% 성장해서 24년 1월에는 22% 전년 대비 성장을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선식품의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자회사 오아시스 실적 상승에도 실적 상승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AI 신사업과 오아시스의 콜라보 효과인데요. 현재 현재 지어소프트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결제 시스템인데요. 현재 무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고객이 직접 바코드에 물건을 찍어서 가격을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컨베이너 벨트에 물건의 무게를 인식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현재 있는데요. 동사의 무인 결제 시스템은 컨베이너 벨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바코드나 QR코드 가 없이 360도 AI 카메라가 제품을 확인해서 자동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신선식품은 모양, 크기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인식률을 끌어올리기 쉽진 않지만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상용화할 전망입니다. 우선 자회사 오아시스 마켓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할 계획인데요. 자동화 확대로 인한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서 비용 효율화를 원하는 바이어들의 관심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어소프트는 2023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2024년에는 온라인 식품 카테고리 성장 가속화 그리고 AI 신사업과 오아시스의 콜라보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김연겸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롯데정보통신 살펴보겠습니다. 한재훈 위원입니다. 네, 롯데정보통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의 23년도 실적은 매출액 1.2조 원, 영업이익 5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대규모 프로젝트가 SI 사업부를 견인하고 있고요. EV시스 또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24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16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롯데정보통신 그룹사의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수요와 기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24년에도 본업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더불어 23년도에 50%가 넘는 성장을 보였던 전기차 충전 자회사인 EV시스가 올해도 고성장을 담당하면서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 가능성 모두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던 EV시스는 올해부터 해외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 확보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본업과 EV시스 약진과 함께 올해는 메타버스와 AI 사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와 함께 VR 시장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칼리버스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이 칼리버스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나왔던 것은 어떻게 유저 수를 확보할 것이냐인데 특히 플랫폼이다 보니까 애플의 VR 기기가 출시가 되면서 VR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게 유저수 증가로 이어진다면 롯데정보통신의 칼리버스 또한 본격적인 사업 전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모듈로 개발한 스마트리온이라는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리온은 계열사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개발된 AI이고요. 그래서 초기 매출처가 확실하다라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매출처 확장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그룹사에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사업 본격화 시기가 시장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리스크 요인은 VR 유저수 확대와 그룹사의 IT 투자 결정은 외생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